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IT 쪽에 투자 심리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갈지 아니면은 이제 완전 하락세로 접어든 건지 앞으로 반등에 나올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함께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WM 스타자문단의 곽재혁 수석 전문위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참 반도체랑 IT 쪽이 좋지 않았는데 그때 딱 맞춰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기술주가 이렇게 조정을 받은 이유라든지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화면 한번 보시면은요, 그 7월 하순 들어서 사실 보면 2년 동안 되게 기술주들이 강한 상승을 나타내다가 딱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 상당히 급하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뭐 조정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이제 그동안 워낙 오랫동안 상승해왔던 어떤 상승 피로감의 누적.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구실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뭐 갑자기 트럼프가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관세 정책으로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무역 장벽들을 쌓겠다. 결국 기존에 잘 나가던 반도체 업체들의 어떤 그 이제 대외 수출량들 뭐 이런 데 대한 어떤 충격들도 하나의 구실이 됐던 것 같고 또 한동안 이제 앵고 현상이 되게 좀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엔저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는데 갑자기 이제 또 트럼프가 또 지지율 올라가면서 엔저가 앵고로 좀 바뀌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일부 좀 빠져나갔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그 7월 10일 날에 이제 저 정점을 찍고 거의 보면 나스닥 100이 한 8%까지 빠졌고요. 그다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한 13%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보면은 이제 7월 12일 날 그 테슬라가 로보택시 출시를 8월 달에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또 10월 달로 그죠. 실적 발표날 그렇게 맞습니다. 얘기했죠. 그리고 또 뭐 20일 날 갑자기 또 트럼프가 대선 후보 이제 그 수락 연설을 하는 중에 중국으로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멕시코를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그 자동차들을 갖다 이렇게 그 저 교육이 되는 것들을 갖다 막고 이제는 자체적으로 이제 공장을 갖다가 짓고 여기서 이제 소화를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전기차 대표업자는 테슬라 또 바로 마이너스 4% 빠지고 거의 테슬라의 순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7월 24일 날에는 거의 한 12.34% 정도 마이너스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서처럼 7월 24일 날 하루에만 1일 변동폭이 나스닥 100이 3.5%, 그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5% 정도가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지금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러면 주식 가치의 본질이 훼손됐냐? 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화면을 하나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최근 2년간 그 기술주 대표 지수들의 어떤 흐름입니다. 보시면은 사실 기존에 그 기술주 대표 지수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저 그 낙폭이 속도는 빠르지만은 사실 레벨로 보면은 그렇게 뭐 이례적인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갑자기 내려와서 사실 맞습니다. 느끼기에는 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대신 이제 좀 긴 호흡에서 레벨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것만 아니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보면은 그 과거를 통해서 또 현재 어떤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23년 그 8월부터 한 10월 사이쯤에 보면은 갑자기 반도체 매출 실적에 대한 의구심들이 막 이렇게 시장에 쏟아지면서 시장이 한 마이너스 8% 정도 뒤로 후퇴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때도 보면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마이너스 17% 정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좀 기억에서 사라졌겠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고요. 대신 또 그 이후에 바로 2024년부터는 16% 또 그 이후에는 13% 정도 계속 반도체 그 시장은 성장을 할 거야라는 연구 결과들, 이제 통계 자료들이 나오면서 또 시장은 안도하면서 랠리를 가졌고 그러던 중에 또 3월 달에 보면은 이제 올 3월이죠.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6번에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뭐 그 올릴 거야라고 얘기를 내릴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또 말을 바꾸기 시작하죠. 그렇죠. 아, 지금 고용 상태라든지 물가를 볼 때는 2번도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시장에 한번 출렁거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어때요?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실적 베이스가 탄탄해라는 어떤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럼 이번에 빠진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전체 어떤 파이라든가 그
이제 금리, 기준금리에 대한 그 의구심들은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된 상태에서 지금은 실적에 대한 의구심으로 약간 투자자들의 눈이 그죠. 좀 넘어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 이거는 좀 이전에 두 번간 다른 게 아니야? 좀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화면을 한번 지금 그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IT하고 반도체의 밸류 체인입니다. 네. 빅테크가 전방 산업이고 이제 IT하고 반도체가 후방 산업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그 빅테크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이 아직 다 발표되지는 않았지만은 대표적으로 테슬라와 그다음 그 알파벳이 이번에 네. 이제 발표를 했었죠. 23일 날. 알파벳은 그런 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선방을 했는데 테슬라의 그 주당 순이익이 좀 많이 떨어졌죠. 만 그 20% 정도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된서리를 맞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컨퍼런스 콜에서 약간 그 일론 머스크가 좀 확답을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로봇 택시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사이버 그 로봇 아니 그 옵티머스라는 그 휴머드 로봇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출시가 점점 오니까 뒤로 미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명확한 가이던스를 못 주다 보니까 시장이 또 충격을 받고 더 큰 폭으로 빠져버렸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서 실적이 멀쩡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알파벳하고 엔비디아까지 덤으로 예, 같이 이렇게 좀 밀리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시장에 대한 어떤 의구심에 또 하나의 그 뒷 배경을 준 게 아마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는 막상 그 재무제표 발표된 것들을 갖다 보니까 캐펙스 투자가 생각보다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알파벳뿐만 아니고 아마존, 그다음 메타, 뭐 그리고 이제 또 뭐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그 빅테크 기업들도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 캐펙스가 거의 한 33% 정도 다 증가할 것이다. 야 그러면 이렇게까지 돈 들여 가지고 과연 나중에 본전을 뽑을 수 있을 건가?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지금 제기는 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시장은 참 역사적으로 투자 심리가 참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인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올라가고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떨어지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었고요.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래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숫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뭐 실적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현재까지 애지지는 그런데 그럼 과연 전망이 어떨 거냐를 이제 우린 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각에서는 결국 AI가 지금 보면은 최근에 뭐 엔비디아에서 내놓은 신형 서버들을 보면은 한 2천억 불 정도의 어떤 그 비용을 투자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될 테고 그러면은 뭐 그에 만 두세 배의 어떤 그 성과를 AI를 통해서 내야 되는 건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그 AI 자체로 직접적인 수익을 내는 부분들은 사실 좀 미미하긴 하죠. 바로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긴 힘들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빅테크 업체들이 보면은 원래 AI를 통한 어떤 그 직접적인 서비스보다는 기존의 광고 검색이라든지 그렇죠. 뭐 SNS,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전자상거래 이런 그 수익 모델에서 지금은 AI가 투입이 안 되는 데가 없거든요. 결국은 누가 더 AI 알고리즘을 탄탄하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 과점 체계, 지금 딱 보면 아마존, 메타, 뭐 알파벳 할 것이다 과점 체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경쟁적으로 지금 계속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 시장성을 갖다가 단순히 우리가 지금 그 AI 자체 어떤 그 직접적인 수익성만 놓고 보는 거는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반도체나 IT 기업의 전망, 기업의 어떤 이익 전망들은 이제 더욱더 좋게 계속 흘러갈 것이라고 그렇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화면 하나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생성형 AI 시장 규모도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AI 서버 출하량이 거의 보면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한 20%가 이제 훌쩍 넘어가는 지금 네.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당장 지금 TSMC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애리조나에서 이번에 공장을 신설하잖아요. 그거 감안하더라도 지금 2026년도 것까지 이미 다 부킹이 완료됐다. 예, 그 AI 반도체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같아요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슈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AI 수요 외에 그 기존의 그 디바이스들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것도 우리 보면은
이걸 주기 이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교체 주기들이 보통 보면은 저렇게 이제 화면에 표시하면 그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사이클이 지금 이제 2024년, 2025년에 보면은 딱 그 맞아떨어진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들 아무래도 이제 그 좀 공급의 탄력도가 낮고 좀 사이클을 많이 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작년에 안 좋았잖아요. 그죠. 이제 올해 실제로 수익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됐고 또 내년에는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I라는 모멘텀을 만나면서 사실상 이제 그 쓰임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실적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가장 또 최근에 시장에서 좀 예민하게 좀 반응하는 부분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격이지 않습니까? 아, 비싸면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갑자기 또 해리스의 등장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엔캐리 트레이드 뭐 자금이 좀 빠져나갔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조금 겹치면서 가격이 비싼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뭐 최근 5년간의 그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주가 상승률 흐름들을 한번 지금 도표로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꾸준한 성장을 해왔죠. 상승을 네. 해왔습니다. 2018년도하고 2020년도를 제외하고는 저렇게 좋을 수가 없을 그러니까요. 만큼 상승을 많이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옆에 보시다시피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예, 주식하고 지금 그 S&P 500 그 주식의 그 PER 예, 그 그림을 이렇게 좀 추이로 한번 그 나타내 본 차트가 있는데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이 간격이 벌어져 있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사실 S&P 500 자체만 놓고 보고도 비싸다, 싸다, 좀 약간 비싸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 M7 주가의 어떤 그 퍼레벨을 보면은 이제 상당히 많이 비싸진 게 아니냐. 금리도 그렇죠. 높은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결국은 저 모든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게 이익의 성장률이거든요. 예. 항상 우리가 보면은 이제 가치주로 볼 땐 펄을 보지만은 이익의 성장률은 결국 지, 결국은 이익의 어떤 그 EPS의 연간 상승률을 갖다 그렇죠. 보게 되는데 한번 그 최근의 자료들을 보시면은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M7 주요 종목의 그 상대 비교표에서 저기 보시면 이제 EPS의 그 그로스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그 그로스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네. 거의 다 두 자릿수를 이제 두 자릿수 중에서 지금 꽤 상단을 차지하는 저런 상승률을 그러네요. M7이 보이고 있거든요. 저 M7은 당연히 빅테크들이 이제 많이 포진해 있는 거고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결국 쟤들이 저렇게 좋은 성과를 갖다가 낸다는 얘기는 그 낙수 효과로 IT나 반도체 업종의 어떤 성과에도 당연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실제 엔비디아부터 뭐 ASML 네. 뭐 그다음 뭐 마이크론 네. 뭐 AMD 뭐 브로드컴 모든 그 반도체 제조 기업들이 지금 보면은 EPS 그로스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피터 린치라는 그 주식의 대가가 네. 이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주식을 볼 때 싸냐 안 싸냐 펄 한번 볼 게 아니고 실제 그 펄을 분모로 펄을 그 이익 성장률이라는 분모로 나눈 PEG라는 그 지표를 우리는 참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PEG라는 그 지표를 가지고 한번 전체 그 업종별 밸류에이션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당연히 분모가 이익 성장률이기 때문에 이익 성장률이 높으면은 같은 값이면 퍼가 높아도 이제 PEG는 떨어진 효과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PEG로 계산했을 때 아까 그렇게 높게 보였던 반도체나 IT 업종이 어떻습니까? 확연히 낮아 보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은 저 이익 성장률에 대한 포션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저 주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 이제 EPS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 부분을 잘 봐야 될 텐데 지금 M7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익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고 성장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리 비싼 게 아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또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제 금리와의 연동도 예. 좀 생각을 외부 연중의 제일 큰 요인이죠 사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쨌건 한
5월, 6월 정도까지만 해도 금리를 안 내리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치가 많이 삭다 보니까 아까 그 모두에서처럼 갑자기 3월, 4월에 큰 조정이 한번 있기도 했었죠. 그랬는데 확실히 6월 넘어서서 그 고용 보고서, 예, 졸트라고 하는 그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네. 발표되면서 실업률이 실제 4%를 뚫고 올라가고 또 어제 발표 또 지난주에 발표됐죠. 이제 그 개인 소비 지출, PC 지표가 네. 딱 발표되고 나서부터는 분위기는 많이 꺾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두 번에서 한 세 번까지도 바라볼 정도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유동성 환경은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기술주에는 사실 뭐 크게 부담이 될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큰 리스크,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24년 미국의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사실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게 된다면은 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은 아마 미국 외에 다른 지역의 주식들은 분명히 타격이 클 거고요. 다만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조금 그 호불호는 갈릴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그 화면을 보시면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분야별 주요 정책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 그 정책을 종합을 했을 때 예상되는 영향은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대기업들은 분명히 감세 정책에 따른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교육에 대한 부분들 계속 관세 장벽 높이고 리쇼링을 이제 실시하면서 분명히 수출을 하는 그 기업들은 타격을 또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입도 타격을 받겠지만 양쪽으로 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 감안할 때 이제 부정적인 업종과 긍정적인 업종은 분명히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IT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중립 아니면 중립보다는 약간 상향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한 거는 관세 장벽 그리고 그 어떤 그 무역 어떤 보호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타격을 줄 수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저 그 감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펙트는 또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밌는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그 트럼프 1기 시즌 1 때 2017년부터 19년도까지의 그 업종별 이제 그 수익률을 한번 이렇게 그 차트로 지금 보여준 게 있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은 IT가 꽤 높게 나타났죠. 예. 딱 보면 IT, 소비재 뭐 이런 것들. 그다음 금융. 다 보면은 이제 규제 완화라든지 감세 혜택을 그죠. 받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IT 괜찮았다라는 뭐 부분까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또 반도체 IT 쪽을 짚고 왔는데 앞으로 그래도 희망차다. 예.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AI 수요 플러스 왜 기존의 그 디바이스 수요들까지 같이 겹치면서 네. 시장 전체적으로는 일단 내년도까지 괜찮은 흐름이 좀 이어질 걸로 보고요. 네. 뭐 당연히 그 이상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어떤 그 뭐 시장 사이클에 대한 어떤 굴곡은 있겠지만은 계속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컨디션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혁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